이번 시간엔 각국의 코로나 현황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에선 최근에 5개의 도시가 락다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창춘, 지린, 선전, 둥관, 랑팡이라고 합니다. 총 3,700만 명의 주민이 대상이라고 하고요. 필수 인력과 긴급 구조대를 제외하고 외출 금지되고요. 2, 3일에 한 사람만 식료품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식당, 학교 모두 중단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로나 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해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밝혀졌고 스텔스 오미크론 사례들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3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3선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외신 보고도 있는데요. 2020년 우한에서 코로나가 초발한 이후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줄곧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어요. 제로 코로나, 제로 콜라 같은데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자랑도 했었죠. 2년 만에 대규모 확산을 보이는 지금 상황을 두고 과연 제로 코로나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직접 국경이 맞닿아 있진 않지만 거리적으로는 이웃 국가가 자명하니까 중국의 발생 추이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국을 알아볼게요. 영국에서는 원래 코로나 검사 양성인 사람들은 5일간 집에서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이미 권고라는 뜻에서 강제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격리 기간이 일주일이지만 영국은 이틀 짧았죠. 그런데 이 조치도 2주 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코로나19 사례가 이번 주엔 지난주 대비 48% 증가하고요. 입원 건수는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정점을 먼저 겪었던 영국에선 하루에 15만 명 정도가 최대 발생이었는데요. 현재는 3분의 1 수준인 5만 5천 명이 확진되고는 있지만 전염병 관련 제한 조치를 푼 이후에 다시 코로나 발병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해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영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의 등장, 약30% 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가 실내 마스크 중단, 셋째가 백신을 맞았지만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직전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를 이유로 들었어요. 이런 영국 상황을 보고 미국 쪽이 약간 당황했다고 해요. 이유는 영국의 백신 접종률이 85%가 넘고요. 부스터 접종 역시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1000인구 백신 접종률이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3월 26일이면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도 전 미국에서 해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영국보다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미국이 영국의 상황을 보고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덜란드에선 스텔스 오미크론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오리지널 오미크론을 뛰어넘는 우세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12% 정도니까 마스크 해제 조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자 상승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전 세계를 보면요. 전 세계에는 57%가 초기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14% 미만에서만 백신을 1회 접종받았다고 합니다. 적게 잡으면 저소득 국가에선 10명 중 1명밖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죠. 마스크를 벗는 국가도 있고, 격리가 해제된 국가도 있고, 백신도 못 맞는 국가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3월 16일 현재 4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200여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기준으로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의 기세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혀 꺾이지 않고 있죠. 전 세계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하나만 끝난다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변이로 다시 시작하는 국가도 있고 감염병 예방 조치가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감염 사례가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새로 배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엔데믹, 즉 풍토병의 명칭을 갖기 위해선 예상되는 지역에 예상되는 시간 동안 예상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야 한다는데 현재 코로나의 성질로 보면 전혀 풍토병을 생각할 수준의 성질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물론 해결해주겠지만 그 시간에 터널을 지나는 동안 벌어지는 고난에 대해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똑딱 보너스입니다. 코로나 예방 조치를 보면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막은 지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끈적거립니다. 여기에 쥐약이 있는데 바로 비누와 물입니다. 비누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죠. 이 계면 활성제 성분이 끈적끈적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막을 파괴시키면서 바이러스가 소멸돼요. 그리고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고요. 물의 온도는 바이러스 소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흐르는 물에 거품을 잔뜩 낸 비누로 20초 이상 손과 손톱을 잘 닦아주시면 끈적끈적 붙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